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그 장풍반점이라는 곳인데 화재 왜 이래? 네, 성객을 모시고 왔다가 어차피 저 밥 시간입니다, 여러분. 밥 시간인데 차돌박 짬뽕. 뭐 이렇게 차돌박이 짬뽕. 자, 메뉴 장풍반점. 장풍반점 672-604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시골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깨비가 여름에도 가끔 탐방길에 이렇게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러는데, 오늘도 맛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장풍반점 맛있는 짬뽕을 한번 먹고, 또 돈은 돈대로 벌고 밥도 먹고 조금 이따가 맛있게 먹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장풍반점의 짬뽕 맛은 과연 어떠할까 이러면서. 과연 이 맛이 어떨지는. 아, 보기 맛있게 생겼네. 그릇도 희한하게 생기고. 자, 태백의 짬뽕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생겼다. 뭔가 맛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짬뽕. 이제 먹어보자. 맛있는 짬뽕. 자, 돈도 벌고 이 석포까지 오면은 여러분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왕복으로 2탕 이렇게 했어요. 태백 짬뽕 조금 다르네. 예상대로 지방에 이런 조그만 짬뽕집에서도 맛있는 맛이 나온다니까. 오늘 양도 많이 주네. 어차피
찍는, 잘 찍는다는 소리 들었고. 아, 택시 기사들은 일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챙겨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런 맛에 또 택시를 하는 것도 있고. 자, 일을 하다가 이런 거 한 그릇 챙겨 먹는 것도 소소한 재미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데가 맛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솔직한 얘기로 가게 사장님한테 누가 되니까 때로는 맛이 뭐 없을 때도 있는데, 표정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맛 없는 데 있다 하는지. 자, 아 맛있네 맛있네 하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봉화를 왔다가 가까운 곳에서 좀 팔아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장풍반점에서 맛있는 짜서 가져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시지만 짬뽕 국물 이거 작은 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잘 먹네. 이게 또 먹고 일 열심히 해서. 아, 13분 16초. 자, 맛있게 한 그릇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짬뽕 국물도 맛있고. 그릇도 희한하게 생겼네. 태백의 이웃 동네라고는 하지만 나무 동네 와가지고 또 짬뽕 한 그릇 팔아드리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맛있네. 우리 저 주방장님 짬뽕 오래 만드셨나봐. 맛있네. 아, 덕분에 잘 먹고 가요. 예, 예, 우리 주방장님 수고하세요. 예. 요지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저,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못하는데요. 태백 짬뽕보다 특이한 맛이 있어요. 먹어보니까. 무슨 맛이더라? 예. 예, 예, 예. 그냥 예, 예. 물로 봐보고, 그래. 아이, 그래 차이가 있구나.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예,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 예, 대현면 석포인가? 석포면 대현인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아. 차량 주행 전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경북의 짬뽕 맛하고 강원도 태백의 짬뽕 맛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 어쨌거나 맛있게, 예, 든든하게 먹고 또 태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택시 기사 일을 하다 보면은, 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지만은 또 이런 소소한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